와, 이걸 든다고 사람들이? 제가 이게 지금 무거워요. 각도가 굉장히 무거워서 두 손으로 지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55kg라 일단 두 손으로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첫 브이로그를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팔 좀 바꿀게요. 지금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짧게 해도 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래서 브이로그를 이제 계속 못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재밌나? 재밌니?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오늘 왜 왔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네, 저희는 지금 제 친구가 일하고 있는 바버샵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야? 투블럭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가르마 타는 식으로. 네네네. 네. 일반적인 바보샵에서 하는 스타일은 사이드 파트로 해서 그냥 다 잘라버린 스타일인데 네.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바보샵이 꼭 부담스러운 스타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중고생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네. 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네네. 아 제가 일단 이마가 이거 인자 라인이요? 이게 약간 좀 제가 그리고 여기에 또 머리 숱이 수험생활 좀 길어서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됐거든요. 그래서 넘길 때 이걸 조금 커버하면서 넘어가는 것을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위에 기장이 네. 층이 거의 없고 좀 긴 편이에요. 네. 층을 조금 내면서 위에 그 좀 두피 보이는 거 좀 커버하고 네. 올리는 스타일로 스타일링 해서 좋습니다. 네. 오늘 한번 한번 제대로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 커트는 대략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알겠습니다. 커트하면서 네, 말해도 되죠? 커트하면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물어봐도 돼요? 오디오가 비면 좀 불안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사장님 경력이 그러면 없죠. 춤을 왜 그래? 바버샵에서 네. 일한 지는 대략 제가 5년 정도 됐고요. 원래는 이제 미용부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마가 넓은 편이 아닌가요? 이마가 좁은 편도 사실 아니죠. 좁은 편도 사실 아니라서 네, 이게 이거는 헤어라인이 네, 커버가 가능한 스타일링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어떠세요? 불행나무 남는 정도. 아, 까볼게요. 일단 왜냐면 네, 한번 자를 때 너무 안 자르면 근데 저런 스타일 한 번도 안 해봐서 아예 어린 스타일 저희가 네. 그대로 다 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제 입대예요? 일단 지금 일단 뭐 이제 연밀이는 여러분들 6mm 조금 안 되게 밀고 있는데 여기 살짝 들어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 계속 하셨는데 제가 작업을 하냐고 말을 많이 못 걸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방해할까봐. 아, 제 머리가, 제 머리가 망가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머리가 우선이니까. 결론 네, 제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머리가 우선이니까. 여기가 또 근데 사실 좀 임대료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변 가격에 비해 많이 쌉니다. 아 그렇죠. Let's get it, man. 지금 미는 거 보자마자 너무 무섭다고 쫄아가지고 수염 때문에. 근데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 저분 저분이니까. 사실 제 편집자형 그 체구가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편집자형 친구는 이런 말씀 쳐. 운동인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자, GD가 될 것인지, 문 스윙스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비추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 머리는, 자신감이, 지금은 사실 좀 약간 헤이아치예요. 일단, 지금. 편이죠. 네. 머리 숱은 괜찮은데. 네, 머리 숱은 괜찮은데 모발이 좀 얇고 힘이 약하죠, 맞습니다. 와우. 이게 걱정이에요. 저 토이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저 우디에요, 우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올리면 좀 키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볼륨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일단 사장님 굉장히 냉정합니다. 팩트로 조집니다. 팩트로. 일단은 머리를 항상 투블럭을 했을 때 네. 여기가 뭉쳐가지고 버섯 머리처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도 조그맣고 얼굴도 얄쌍하신데 이렇게 되면 더 홍이버섯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컴플렉스 기가 막히게 잡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숱을 많이 친다기보다는 네네. 끝에 이제 이런 뭉치는 한번 잡아보고 뒤로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고 네. 또 다르죠. 이렇게 밀기만 했는데 또 다르죠. 와. 와, 이렇게 제가 폭경 수리로 이렇게 Let's get it, man. 놀라야 되나요? 이제 샴푸 보통 이제 이동을 하는데 모형 미용실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제자리에서 뭔가 뭐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네. 아 바로 때. 아 이거 팔뚝에 털이 있으신 거예요? 아 저는 좀 털이 많았어요. 아, 네. 유전 쪽으로. 아니 그 눈앞에 바로. 네. 아, 이 눈앞에 찬털이 보통은 눈을 감고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잘 받아주시네. 여기 다들 웬만한 드립감이 좋으신데 여기 아버지한테 저는 거의... 잘 때 제일 불행해요. 그냥 눈을 계속 감자고 생각보다 되게 마일드하게 이렇게 해주시네. 이제 시작이네. 야, 잠깐만 이게 지압이 들어가나요? 네, 아, 머리를 감는 지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요. 그 빅뱅 영상 잘 봤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빅뱅이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썸네일이 모자이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조금 지금 현장을 좀 상의 중이거든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생선 같아, 생선. 아, 눈을 감나, 이게? 야, 더 이게 뭔가 계속 더 날카로워진 것 같다. 뭉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떡진다고 하죠? 저 그런 건 빗으로 살짝. 야, 오늘 거의 Let's get it, man. 자, 여러분들. 아, 오늘 머리 미쳤습니다. 거의 수금해도 되겠어요? 오늘 이제 신사 쪽에 있는 이제 이에스 바보샵의 게스트.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Let's get it, man. 결국 편집자 형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 머리 1호는 거의 박호준이에요. 네, 머리 스타일은 10점 만점에. 어, 지금 답이 없어. 그런 건가요? 네. 아이고. 넓이가 있는데 네네. 그게 지금 아예 없어졌어요. 아유, 혼자 뭐 나름 뭐 하더니 집에서 아유. 아까 그 버섯머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 전형적인 버섯머리인 거예요. 아, 여기 기가 막히네. 전형적인 버섯머리다. 그렇게 머리에 대한 충고. 너는 뭐 헤어라인 관리를 해라. 어? 본인 머리가 결국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돌팔이 박사였어요. 여러분들 전혀 진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Let's get it, man. 아, 주변에 좀 식사하고 뭐 이제 브이로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브이로그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메뉴는 초밥으로 네, 여기 먹어. 자, 급히 메뉴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로 메뉴를 한번 변경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닫고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돈가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이런 닫았네요. 이게 아, 이게 바뀌었네. 오늘 제가 일요일만 쉬는 줄 알았는데 토요일 가십니다. 저기 미스터 카츠. 일단 미스터 카츠가 또 보여서 이 돈가스를 여러분 먹죠? 미스터 카츠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돈가스는 오늘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부스 불려. 네, 저기서. 아, 일로 들어. 저기 부스 불려. 네, 저기서. 아, 일로 들어왔어요? 네, 일로 들어왔어요. 비네거 포인트 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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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